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수성구 지산동의 상가주택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건물 지산동 중에서도 핵심 상권에 위치한 건물로 상가 임대 걱정 없이 운영이 가능한 곳입니다. 우선 주변에 대해 지도로 설명드리자면 지도로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주변 동서남북으로는 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산보성 180세대를 비롯하여 주변으로 아파트 세대수만 4043세대가 들어와 있고요. 도로 건너편 아파트까지 합한다면 약 1만 5천 세대가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지도로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가 주변을 감싸고 있고 그 가운데는 상가 건물들이 빼곡하게 구성되어 먹자골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산동의 유일한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종 회식이나 가족들의 외식 장소로 즐겨 찾는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에서 지하철 사무실이 지나는 지범로까지는 80m, 법물역까지는 3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지산역까지는 400m 거리로 양쪽역 모두 이용 가능하며 도보로 3-4분이면 충분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역세권이면서 상권이 좋은 곳, 거주 하며 상가 수익까지 일거양득을 취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은 도로도 상당히 잘 접하고 있습니다. 골목길 중에서는 가장 넓은 10m와 6m를 접하고 있습니다. 코너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신성도 아주 좋은 곳이면서 광고 효과에도 탁월한 곳에 오늘 건물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은 지하에는 창고로 구성되어 현재 주인분이 타구장으로 사용 중에 있고요.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3가구로 1호실은 봉구비어 호프집으로 보증금 1,000만원에 월 100만원, 2호실은 중화요리집으로 보증금 1,000만원에 월 70만원, 3호실은 철학관으로 보증금 1,000만원에 월 2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2층에는 전체 32.3평으로 아로마 마사지샵이 보증금 2,000만원에 월 6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층에는 준세대로 28평의 방 3개에 욕실 2개 거실로 구성되어 전체 6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사용승인이 오래되었는 집이지만 2022년 2월에 준세대는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단장을 하였습니다. 준세대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각방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싱크대 그리고 바닥은 가장 좋은 제품으로 교체를 하였다고 하니 직접 거주하실 분들도 눈여겨보시라고 전해드리면서 오늘 건물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건물 바로 앞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대구 지상철이죠. 지상철 3호선이 지나는 지범로 바로 앞에 지금 현재 서 있습니다. 바로 왼쪽에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버스 승강장이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조금만 걸어가시면은 법물역, 그리고 반대편으로 조금만 또 내려가시면은 지산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지범로에서 바로 이 골목을 통해서 골목길 내거리에서 왼쪽으로 조금만 가시면은 오늘 건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이 있는 곳으로 빠르게 제가 진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진입로는 10m보다 조금 더 넓을 것 같고요. 오늘 건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m, 6m 코너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신성도 굉장히 좋고 광고 효과에도 탁월한 그런 상가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상가 임대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골목길 내거리까지 빠르게 이동을 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그러니까 우측에서 세 번째 건물 봉구비어드가 있는 간판, 노란색 간판이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이고요.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뒤쪽으로 보시면은 차량 통행량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오전 시간이라서 이런 시간에서 유동인구가 지금 많이 보여지진 않는데 이 골목길은 핵심 상권이기 때문에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양쪽으로 좌우쪽으로 보시면은 상권들이 굉장히 빼곡하게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주변을 둘러봐도 상권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상가 임대 현수막이 전혀 없습니다. 빈 점포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시면은 또 동화백화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 위치하고 있을 만큼 상권이 핵심 상권이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왼쪽과 우측으로 보시면은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 역시 마찬가지로 봉급이요. 프랜차이즈죠. 프랜차이즈가 1층에 입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오늘 건물은 관심 가질 만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물 바로 앞에 도착을 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쪽으로 10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동쪽으로 6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10m, 6m 코너를 접하고 있는 만큼 보시는 것처럼 신승과 광고 효과에 굉장히 탁월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층 코너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봉구비어 호프집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또 중화요리집,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왼쪽 편으로 철학원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바로 맞은편에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30분 정도 지켜봤는데 바로 건너편에 커피숍이 있죠. 테이크아웃 커피숍이 있는데 이 커피숍에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건물 1992년도에 사용승인 난 건물입니다. 건물 외관은 이제 노후가 진행이 되었지만은 안쪽에 프랜차이즈 업종과 상가 건물들은 다 리모델링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안쪽에는 굉장히 깨끗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층과 2층, 3층 이렇게 건물 외관에서 봤을 때는 지상 3층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건물은 또 지하층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낮 시간이라서 아직 영업은 개시하기 전이고요. 밤에는 굉장히 많은 손님들로 북적북적하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물 우측에 보시면은 오늘 건물 우측에 6m 도로 쪽에 대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문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오늘 건물 이제 3층까지 올라가는 현관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봉급이요, 화장실이라고 이렇게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건물 코너 건물이라고 말씀드린 만큼 보시는 것처럼 적벽돌로 코너 양면으로 적벽돌로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상가 건물인 만큼 보시는 것처럼 상가 입간판들도 굉장히 잘 해놓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고 효과에 굉장히 좋은 코너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물 외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잠시 안쪽으로 들어가서 복도 내부 구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우측으로 보시면은 지하 내려가는 출입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주인분이 탁구장으로 운동삼아 탁구 연습실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지하층까지 월세를 놓게 된다면 기대 수익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고요. 자, 2층입니다. 자, 2층에는 페퍼민트 아로마라고 이렇게 피부샵, 마사지샵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2층과 3층 중간쯤에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현관문이 이렇게 별도로 또 하나 더 이중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층에 주인 세대는 주인만 드나들 수 있도록 비밀번호까지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주인이 현재 3층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 세대 안쪽에는 못 비춰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안쪽에는 또 올 2월 달에 올 리모델링을 통해 비용이 약 5,5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시네요. 그 점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오늘 건물 1층에 내려가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2년 2월 달에 주인 세대에 올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손볼 곳은 전혀 없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된 건물이고요. 상가 5가구에 주인 세대 1가구로 전체 6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 181.3제곱미터, 9단위로 55.3평, 건물 연면적 378.75제곱미터, 9단위로 114.57평, 사용승인 1992년 6월 15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얼마 전 2월 달에 올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한골 탈퇴한 건물입니다.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12억 5천, 현재 융자 없습니다. 보증금 5천만원에 인수금액 12억, 월수입 250만원에 은행이자 없이 그대로 월순수입이 255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현재 융자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융자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화 주시면 융자가 얼마까지 가능한지 전화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건물 원가 이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건물은 현재 주인분이 작년에 매수를 했어요. 11억 5천에 매입을 해서 취득세 그리고 부동산 중개 비용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 5,500만원 합하면은 지금 내놨는 금액보다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원가 이하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건물 비록 융자가 없이 인수 금액은 높지만은 융자가 많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관심 가져볼 만한 물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산동 먹거리 상권에 위치해 있는 상가주택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